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카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 카페 벽에 벽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 벽화 돈 낭비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가게를 어디에 이전하게 되면은 그 벽화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그거 돈 낭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작품을 사봐. 작품을 사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두면은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 미술이 그 작품이 거래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아트테크라고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채널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런 뭔가 소비 관련돼서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중에 한 큰 카테고리로 이런 아트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제가 뭐 숫자 단위를 좀 외우기는 힘들어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게 어느 정도로 자산가치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제가 본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김선우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불과 2019년도만 해도 그분의 작품이 한 점당 한 4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분의 작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1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은 4,195% 정도 되는 자산의 상승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그렇게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딱 2019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명한 탑10 작가님들의 작품 올라간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막 4,000%, 2,000%, 뭐 정말 적은 게 300%, 3배인 거죠. 이러한 형태로 작가님들의 별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효과와 뭔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미술적인 취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자산적인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이 채널이 추구하는 뭔가 럭셔리한 플렉스한 그러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뭐 아트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컨텐츠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미술 작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제가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미술 작품들을 옥션도 해보고 직접 거래도 해보고 갤러리도 가보고 작가님에게도 부탁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어떤 작가님들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작가님들이 매우 핫한 작가님들인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채널로 또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카메라도 라이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도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뭔가 내가 좀 의미 있는 소비를 해보고 싶다,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 재테크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이 괜히 깎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럭셔리한 플렉스한 소비를 해드릴 럭셔리 TV 김PD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